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금들이 한꺼번에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전용우 기자입니다. 최근 3.5% 이하로 급락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경제 전문가들은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의 여파가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자본이 안전투자처인 미국 국채로 몰렸다는 것입니다. 국채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연동되어 있는 모기지 금리 역시 하락했다는 설명입니다. 브렉시트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 조성으로 안전자산으로에 몰렸고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물이 많이 팔렸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졌고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모기지 금리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낮은 모기지 금리가 적어도 올 연말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12월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경기 전망이 별로 안 좋게 전망되는 것이 금융시장에 포착이 되었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지금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올려야 될 근거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에는 모기지 금리 하락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낮아진 이자율로 모기지를 재융자하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다시 낮은 이자율에 힘입어서 주택 구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크레딧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재융자를 못하신 분들이 포기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자율이 다시 3%대의 낮은 이자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확실성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반짝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